입으시면 딱 맺어질 거예요. 피드를. 이제 간단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엠펠스마인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블루 V펜하고 레드 V펜이 따로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CR4를 한번 가보죠. CR4. 자, 슈파이피 라우트를 보면, 네, 아까 마찬가지로 5.0가 반대편이 될 거거든요. 갖고 203.254.5.1로 5.1로 핑하면 핑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R8. R8 쪽에는 블루 V펜이거든요. 블루. 블루 V펜. 그래서 여기 9.0하고 8.0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R8로 가면, SIP 라우트 이렇게 보면 9.0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3.254.1로 핑하면 9.1로 이렇게 핑이 될 거예요. SVPN의 유연성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블루 VPN하고 레드 VPN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라우팅 교환을 안 해요. 근데 이두 구간을 서로 연결해갖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 예전에는 만약에 이게 물리적으로 달려 있으면 어떻게 물리적으로 케이블링을 막 해야 돼.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간단하게 아까 라우팅 정보를 임포트만 해버리면 바로 라우팅이 가능합니다. 서로. 그래서 일단은 PR6는 블루, PR7 블루잖아요. 여기에서는 누구만 임포트하냐면 레드 쪽만 임포트해주면 돼. 상호 임포트만 해주면 엑스포트는 안 해요. 임포트만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PR6에 가서, 글자는 확대 안 할게요. R6에 가서, 요거는 해야 되겠다. 이거 참 너무 불편하네. VRF,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 아까 레드가 101이에요. 아니 100이에요. 100. 라우트 타겟 임포트 해갖고 9318에 100을 가져와라 해주고 그다음에 R7에 가서 인터페이스 이 VRF 9318 보고 그 다음에 TR하고 R3는 이 블루거든요. IP 그래프 레드에서 라우트 타겟 인풋 1을 가져오는 거죠. R3에 가서 라고 얘기해놓고 우리 중간에 그 탭을 한번 볼게요. 중간에 포워딩 탭을 한 번만 볼게요. 또 버튼데 쇼 TLS 포워딩 탭에 적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여기까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P 라우터들의 루프백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돼 있어야 돼요. P2와 P 라우터 간에 만나는 시리얼 구간들이 여기에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로우 레이블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 그 시리얼 구간, 뭐야, 커스텀 만나는 시리얼 구간인데 여긴 로우 레이블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게 여기에 1번 라우터, 7번 라우터, 6번 라우터 어디 갔지? 6번 라우터.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2번 라우터는 자기가 2번이니까 안 나오는구나. 하여튼 이렇게 레이블이 있고
뭐 예를 들어 3번 나와서 가는 길은 두 군데가 있나 봐요. 두 군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계속 얘기하지만 그 레이블 포워딩 테이블 속 안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절대 C 라우터들의 네트워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MPLS 백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임포트를 해줬더니 R4를 한번 보면 또 IP 라우트 이렇게 봤더니 뭐가 돌아버리냐면 하나와 9번이 돌아버리죠. 핑 한번 때려보면 203.254.8.1 이렇게 때리면 핑이 되죠. 그러니까 TLS V판의 유연성이라는 게 라우트 타겟만 임포트만 하면 걔하고 바로 통신돼 버리는 거예요. 피지컬 레이어 전혀 변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유연성이 가장 중요한 유연성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좀 샘플 얘가 뭐밖에 없었냐면 그 P하고 C 구간에 OSPF 서버 그걸 리딥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 많이 쓸수 있어서 그걸 한꺼번에 전부 다 샘플로 만드는 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고 끝날 것입니다. 마지막 거. 아, 이 토폴로지가 이제 일부러 만든 토폴로지인데 라우트 리플렉터를 두개 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P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요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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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네 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이 라우터 리플렉터 두 대하고 가운데 있는 라우터 리플렉터가 두 대가 있는데 이 라우터 리플렉터 두 대이고 리버십만 맺으면 돼요. 그다음에 일부러 중간에 P 라우터 또 요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 IGP를 참여하는 거하고 LDP 참여하는 거 외에 MBGP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 P 라우터 4개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샘플로 다 보내주려고 블루 라우터는 OSPF를 썼고 여기 뭐 화이트라고 하는 VRF는 립을 썼고, 얘는 스태틱을 썼고, 그 다음에 여기는 BGP를 썼고, 여기는 ERLP를 썼고, 여기는 또 ISIS를 썼고, 여기는 또 BGP를 썼어요. 즉,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알아둘게요. 같은 레드라고 하는 레드, 여기 레드가 있는데, 레드 VRF가 지금 BGP를 같이 썼잖아요. 그럴 확률은 높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다른 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화이트라고 하는 VRF의 오른쪽은 ERLP를 썼는데 이쪽에 화이트는 또 립을 썼네요. 립을. 얘네들 한꺼번에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리딥하느냐 그것만 보시면 일단은 L3 VPN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정도는 고생해서 아, 립일 때는 어떻게 서로 BGP하고 리딥하고 스태틱은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리딥하고 BGP일 때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나중에 보면 BGP예요. 그러니까 저는 C 라우터하고 라우팅 프로토콜은 BGP만 써야지 다른 걸 쓰는 게 괴로워요. 양방향으로 리딥을 해야 되기 때문에 BGP 쓰면 그냥 바로 BGP 한 번만 연결해 놓으면 되거든요. 오늘 좀 천천히 하니까 좀 낫죠? 이건 우리도 경험이 필요해. 이게 GNS3가 메모리를 4기가 정도를 쓴대요. 제거 보니까 벌써 4기가 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이제 스와핑 하겠지만 아무래도 메모리가 많은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